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옥성호 씨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또 칠떡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는 것이 또 유익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대규모 그런 군중의 모임이 가능할 수 있었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뭐 어림잡아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 같은데, 뭐 장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식민 지배하에 있는 민족이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하도록 로마 당국이 가만 놔뒀겠나? 네, 이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그 끝에까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설교할 수 있었나? 또 음식을 왜 남겼을까?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왜 똑같은 반응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먹이시겠지, 뭐, 이렇게 안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비슷한 기적인데 두 번을 적었으며 또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군중 모임. 저는 로마 당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중, 따르는 군중들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여러 정황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임은 여러 가지로 감시당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당국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고, 감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당시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 뭐 손잡고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보면은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모임인데, 로마 당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장에 뭐 군대를 투입한다든지 해산시킨다든지 그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또 내용상 로마에 위협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메시아로서 뭔가 일어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건 이제 계속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야외 이런 군중 집회 같은 것을 우리가 뭐 예수님이 탁 모여가지고 단일하게 뭔가 집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만 명이 어떻게 예수님 설교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설교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옆에 오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병 고치려고 막 벌떼같이 모여들고, 뭐 설교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산위로 올라가셨죠. 산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얘기하십니다. 뭐그 앉아서 얘기하는 걸뭐 권위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지만, 사실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 권위를 세우려고 앉아서 얘기했겠습니까? 그거는요, 따라온 사람 몇명 없으니까 앉아서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섰겠죠. 당연히 많이 들으라고 서서 얘기했겠지만, 설교에 관심 갖는 사람은 극소수,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오히려 무리를 흩으시고 혼자 어디론가 가시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2만 명이 다 들으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적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황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충분히 제가 하는 말이 좀 조금 더 개연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옥성호 씨가 뭐 이렇게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숨겨둔 도시락 다 꺼내서 먹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여기서 옥성호 씨가 얘기하는 게 음식을 왜 남기나. 12 광줄이 남기고 뭐 7 바구니 남기고 12 바구니 7 광줄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맞게 주셔야지 그렇게 남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제자들이 먹으려고 남겼다. 뭐그 이후로 도시락 싸서 이제 가서 먹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을 받는 사람들이 배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은 항상 욕심을 부립니다. 순서대로 나눠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먹고 싶은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자기가 먹을 분량보다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뭐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 나이 정도면 됐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더 많이 할 수도 있죠. 뭐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는 거죠. 그럼 앞에 사람이 욕심부렸으니까 뒤에 사람 눈 조금만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뒤에 사람도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린 사람은 그만 안 줘라고 할 수도 없죠. 일단 다 주니까 골고루 주면서 그 뒤에 이제 뭐 먹고 나니까 이제 아이고 5개 받았는데 먹다 보니까 4개만 먹고 도저히 못 먹겠다 이렇게 남길 수도 있고 뭐 4개 반 먹고 이제 반 조각 남겼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남긴 것을 버리지 않도록 모아라 하는 그게 이제 주님께서 어떤 성품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낭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 안 부리는 사람 나눠서 또 주기도 곤란한 그 상황에서 떡이 남을 정도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면 크게 무리가 없고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넉넉하게,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탐욕 있는 자나 탐욕 없는 자나 다 골고루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이 막그 햇빛을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더라도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뭐 그것을 그냥 따뜻한 햇빛으로만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니까, 오히려 그 장면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오히려 더잘 나타난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데, 아니, 앞에서 6장에서 5,000명 먹이셨으면 왜 8장에 가서 또 4,000명 먹이실 때 제자들이 이래 믿음이 없고 그러냐.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보면 성경에 그냥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9절부터 보시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대목을 이제 리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라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부분이죠. 두 번이 연거푸 기록된 것은 오히려 제자들이 이렇게 참 믿음이 부족하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 제자들의 연약함, 믿음이 아주 약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여지 없이,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성호 씨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숫자를 가지고 뭔가 12궁도 뭐 완전수 이런 식으로 막 맞춰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하신 거에 대한 역사성을 완벽하게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걸 가지고 해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단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뭐 사실은 11개 반이었는데 뭐 12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12 바구니나 뭐 12 광줄이 뭐 이렇게 할 때 광줄이 바구니 채우는 거야. 뭐 좀 더 하면은 더 될 수도 있고, 뭐 모자라면 나눠서 또 개수를 맞출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두 광주리 같은, 열두 바구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맞춰서 했다, 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게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런 뭐 오병이어나 일곱 개의 떡이나 뭐 이런 기적들은 사실 구약시대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적 전통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그 한 움큼 가루를 가지고 뭐 계속 그 세 사람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부족한 음식일 때 그거 뭐 한 10명 먹을 걸 거의 200명입니까?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그런 기적들을 행했었고, 또 이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은 천문학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구약시대의 만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을 주는 자, 먹을 것을 주는 자, 자신을 먹을거리로 내어주는 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 뭐 여러 가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마무리하고,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낸다고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떡으로서 또 먹이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배고픔도 주님은 관심의 대상이다. 배고픈 것이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